금일 오전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언론 시사회를 통해 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일단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루브를 탈지 모릅니다. 손을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게 될 거예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들어진 힙합 음악처럼 힙합 간지가 철철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마치 래퍼가 비트의 강약을 조절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듯 이번 스파이더맨은 뛰어난 영상미와 놀라운 연출력, 예상치 못한 반전들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주변 사람만 없었다면 아, 나 진짜 일어나서 춤췄다. 제가 흥이 좀 많거든요. 흑인 스파이더맨 마일즈와 다른 세계의 스파이더 히어로들이 한 세계관에 만나는 과정부터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는 빠르고 매우 즐겁게 진행됩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코믹스를 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쇼미더머니를 보는 것 같은 화려하지만 충분히 꽉 찬 알맹이를 갖고 있는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톰 홀랜드의 성장만큼이나 흥미로웠던 마일즈의 스파이더맨 적응기. 그러나 더 짜릿하고 멋스러움 가득한 캐릭터. Sure, don't do it like me. Do it like you. 글쎄요, 이번에 출연한 스파이더 히어로들 중에 버릴 게 있었을까요? 어느 하나의 캐릭터도 가볍게 소비되지 않는 구성은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달성했는지 납득이 가네요. Brooklyn is gonna collapse. My family lives in Brooklyn. 이번 영화는 굳이 사전 지식, 배경 이해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스토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줬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국 마블 히어로로 자리매김한 황석희의 간지나는 번역으로 영화가 눈에 쏙쏙 들어오게 머리에 팍팍 이해되게 해줍니다. 나중에는 다른 유니버스의 황석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네요. 아, 영화 보고 나면 제 말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또한 기존의 메이 숙모와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는 그녀, 영화 보다가 숙모 매력에 빠져보긴 또 처음입니다. 물론 마블 팬이라면 어벤져스 4도 기대하고 있겠지만 스파이더맨 연합, 즉 스벤져스 시리즈도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아마 올해 마블 스파이더맨 게임을 플레이한 관객이라면 더욱 친근한 장면들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영화를 위해 소니가 게임으로 떡밥을 좀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번 영화가 다음 스파이더맨 게임의 떡밥들을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유사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도대체 소니, 마블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러다 마블 예능 유니버스도 나올 기세야. I think it's good, except it sucks. 와우. 뭐 아무튼 이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플스 독점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욕심이 납니다. You wanna know what happened to you? 여러분, 영화 끝나고 끝까지 기다리면 쿠키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강렬한 비트에 몸을 맡기듯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Whatever you choose to do with it, you'll be great. Dad, I love you. That's a copy.